아유, 어서오세요. 네, 주문하시겠어요? 양념이랑 마늘이랑 네. 하나 하나씩 주세요. 아, 양념 하나, 마늘 네. 하나요? 네, 잠시만요. 양념 하나, 마늘 하나요. 아, 저기요. 아, 한국말 잘 하세요? 아, 네, 조금만 하세요. 아, 좀 해요? 네. 아, 어디 나라에서 오셨어요? 베트남 사람이요. 아, 베트남이시구나. 네. 얼마나 되셨어요? 네. 네. 1년 정도요. 1년 정도? 네네. 아, 수고 많으시네. 많이 힘드시니까. 아,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팁 드릴게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열심히 하세요. 네. 여기 잠깐 밥 좀 먹으러 왔어. 아니야, 아니야. 링, 잠깐만. 아니, 아까 손님이 뭐 팁 주는 것 같던데. 네, 맞았어요. 좋아하지? 우리 식당은 팁 받는 거 금지사항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. 다시는 받지 마. 알겠어? 가서 일해. 알겠습니다. 바로 갈게. 그래.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혹시 네. 아, 주문한 거 조리 들어갔나요? 아니야 아직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왜? 아,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주문을 좀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예. 제가 예.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. 예, 예. 죄송합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죄송해요. 예. 네. 이번 주까지 정리해서 보고 주세요. 네, 팀장님. 일주일만 참으면 해외여행이다. 좀만 참자. 근데 여행 경비가 좀 모자랄 것 같은데. 어? 야, 너 그게 무슨 말이야? 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 원 손해인 거 몰랐지? 인터넷 가전센터 대리점 가전상에 전화 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, 정수기 최대 30만 원. 둘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니까. 아, 진짜? 본사랑 요금은 똑같은데 휴대폰 받고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도 챙길 수 있으니 안 하면 손해잖아.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. 아이들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대. 대박이다. 자, 이걸로 여행 경비 부족한 거 채우면 되겠다. 뭐? 아전당 19만 유튜브에서 100만원 상당 최신형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라고? 아, 그럼 바로 구독해야지. 구독자 이벤트까지? 그러니까 이거 만원 얼마 아 죄송해요 되지만, 제가 지갑을 네. 놓고 와가지고 네네 지갑 어딨어? 아니 근데 예 제가 알바생 팁을 줬는데 왜 만원을 사장님이 갖고 계시죠? 사장님이 갖고 계시죠? 사장님이 갖고 계시죠? 아, 아니 일할 때 혹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맡겨놓은 거예요. 예, 저한테 맡겨놓은 건데 왜 그러시죠? 예? 맡겨놓은 거예요. 아니 퇴근하고 주려고 했다니까. 아니 사장님 저기 뭐 일진이에요? 예? 알바생들 왜 돈을 이렇게 뺏고 그래요? 아저씨 말은 똑바로 하세요. 일진이라고 난리야 정말. 아 알았어요. 늙은 일진 아줌마. 뭐야? 늙은 일진? 말 똑바로 하라면서요. 늙은 일진 아줌마, 요리하는 일진 아줌마, 앞치마하고 늙은 일진 아줌마. 예? 말은 똑바로 하라면서요. 아 그거 빼먹었네. 이중턱이 앞치마하고 요리하는 늙은 일진 아줌마. 이거 빼먹었네. 주세요. 주시고 저기요 잠시만 와보세요. 자 이거 다시 받아가시고 저 이거 한 번만 더 뺏어가면 저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. 아시겠어요? 가져가세요. 아 무슨 뭐 난리야. 이중턱에 앞치마하고 요리하는 늙은 일진 아줌마 뺏어가지 마요. 퇴근하면 준다 했다니까 진짜. 아 진짜 코리아.